와, 장날이구나. 아파트 장날이 좋지. 네, 퇴근 시간이라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은데. 아, 아무튼 뭐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기 배관이 막혀가지고요. 변기 배관이 막혔다고요? 원래 계속 사셨고요. 아, 중간에 리모델링 하신 거라고.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아니요, 주세요, 주세요. 아니, 아니요, 그냥 주세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번에 아, 그래요? 어. 아니, 혹시 물티슈 버리셨다고요? 어디요? 어디, 여기? 여기? 아니요, 저쪽 안방에. 아, 안방에? 키친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물티슈를 버리셨어요? 아니, 저희가 전에 집에 살 때. 예. 네. 예. 사실 막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아, 그냥 주세요, 그냥. 예, 일단 주세요. 그래서 야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제 시간이 얼마 전에. 예. 이상, 여기, 리모델링 하고 이상이 한 달 넘었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갑자기 한 달 전에 제 시간이, 아니, 며칠 전에. 예. 여기 청소를 한다고, 물티슈랑. 아, 청소하시, 아, 청소한다, 그거 넣었다는 거죠? 예, 방이 막혔다. 예. 그래요. 예. 아. 사실 밑에 층이 막 시간 약속이 안 정해져가지고. 네. 어제 겨우 시간 약속 잡아서 다른 분이 왔다 가셨는데 지금 약간 좀 이상하죠. 왜요? 아씨, 아 이거 무선이구나. 이거 누르면 되죠 이거? 예. 아 요즘 왜 이리 변비도 이거. 지금도 안 내려가나요, 그럼? 아니, 문을 잘 내려가는데. 예. 네. 그거까지는 못 하는데. 예. 제가 뭔 말인지 알아요, 예. 네. 예, 제가 차네요, 이제. 이게 이게 잠그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네, 차단한 소리. 그게 이제 고시대인데 네. 초대가 다 일어나는데. 네. 특격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여기서 내려가진 않네. 네. 일단은 뭐. 배관이 물이 차있네. 배관이 막힌 건 맞고요. 네. 배관이 막힌 건 맞아요. 네. 멀쩡했는데. 네. 그러니까 물티슈 버리시고 나서. 네. 그거 나와서 네. 밑으로 밤 쫓아 올라오셨어요. 뭐, 아니,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배관 여기 구조는 이따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든지 안 버리는 게 좋죠. 그죠? 예. 네. 뭐든지 안 버리는 게 좋고. 올라왔는데 예, 내려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여기 차, 아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전화 올 것 같았어요. 여기 진짜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예? 아니 아니. 자, 예 바로 예, 예 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냥 차 딱 제 보면 제 차 보면 딱 눈에 확 들어와 그냥 싹두로 차 보시면 돼요. 일을 아니 근데 그분 오셨을 때 뭐. 뭐 조치를 안 한 거예요? 아, 자기 못 한대요? 경기 다시 될 때 보고 네. 사시는 이런 게 처음이라고 자기
아니 변기를 못 뜨는다고요? 변기 뜨는 사람은 따로 불러달래요. 변기 뜨는 사람 따로 네. 이거 뜨는 거 석션 따로 이렇게 하냐. 네, 석션은 뭐 석션이 되지도 않는데. 모르세요. 나이들 리모델링 하면서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약간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젊으신 분들이 일을 더 잘하시고 요즘에 다 같은 게 잘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불호 갈리는데 젊은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이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또 그냥 잘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너무.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으신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 젊으신 분들 선호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네,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뭐. 일단. 너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요? 이렇게 잘한대. 유튜브 다 봤나 봐요, 예? 네? 유튜브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어. 아, 예. 여기도 한 달 전에 하셨더라고요. 어디요? 네, 하셨어요. 이거. 어디요? 한 달 전에 어디서 하셨던데, 똑같은 거. 아, 그래요? 네. 네. 경기 또 하셨었어요. 네. 이거 하셨었다고. 아, 변기가 다 똑같은 변기지, 뭐 특별한가? 네, 알겠습니다. 변기 뜯겠습니다. 아, 사시면서 인테리어 하시기 쉽지 않았을 건데. 아니, 이사 오면서. 아, 그죠? 그니까. 근데 살면서는 쉽지 않아. 살면서 못하지. 아이고, 우리 이거 단골 고객이에요, 이거. 잘 들어가, 이거. 봤어요, 예, 단골 고객이에요, 이거. 이거 언젠간 들어가야지. 예, 테이프를 붙여놓으셨구나. 이거 떼야 될 건데? 아, 예, 그쵸? 네, 알겠어요. 뜯어도 된다 했죠? 네. 자, 장갑은 굉장히 미끄러질 수가 있네. 아, 여기는, 여기 세면대도 아담하고, 변기도 아담하고, 다 아담 사이즈인데? 근데, 고객님은 저기 아까 보니까 키 크시던데. 예. 네. 아. 자, 변심에 들어가 있구나. 예. 유튜브 나갈 수 있으니까 스타일 적용만 하지 말라고. 아, 아니 그런 거는 아, 요즘은 요즘 설비집도 한 사람 있는데 저는 아직 유머스럽지 못해 가지고 좀 낯뜨겁게 못 하는데 요즘은 다들 낯뜨겁게 잘해요. 막 고객님들하고 막 장난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아이고. 그래도 조금 방송하면서 예, 성격이 많이 좀 온화가 됐어요. 예, 전에 좀 많이 까칠까칠했는데. 아, 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송종국이요? 네 맞아요. 아, 아이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쵸? 예, 송종국 많이 들었어요. 닮았다는 얘기. 예. 근데 저는 별로 가늠이 안 와요, 근데. 저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아 다들 예 그래서 저는 아 어떻게. 아, 그래, 저, 별로, 송종국,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저는 이제, 누구누구 닮았냐면, 옛날에, 그, 탤런트 영화배우인가? 김정현이라고 아세요, 혹시? 어, 예. 예. 그, 김정현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아니, 예. 아, 그래요? 근데, 김정현 얘기하는 거 좀. 예, 김정현도 많이 닮았다고. 아, 송종국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칭찬이에요? 아니면 욕인가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송중국이 이렇게 인기 많았구나. 그때 인기 엄청 많았어. 아, 그래요? 전 별로. 아, 2002년 월드컵 때? 혹시 저랑 같은 세대인가? 모르겠다, 나이가. 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이거 43인데. 아, 그래요? 찌어리겠다. 아, 그래요? 어, 치고? 아, 아이고, 반갑네요, 아이고. 아, 그러면 뭐, 2002년 때 뭐, 아유, 참. 그때 참. 야구장 가서 보고 응원. 예, 그때 뭐, 여기 서대전 공원에서도 막, 아유, 그때 이거 한일전이었을 거야, 아마.
아, 그렇구나. 강아지 한 마리예요? 아, 제 어떻게 하지? 제 신발은 어떻게 물어 뜯는 게 없는데. 아니, 좀, 아니, 물어, 제가 저기 피해 보상 얘기 안할 테니까 물어 뜯게 좀 주세요. 그래요? 아, 업체 제품에서. 여기가 섹스티어 같아. 자, 남편분께서 실수하신. 아, 바로 보여요? 그럼 바로 끄집어내면 다행이겠어요. 뭐 이렇게 돌려서 빼던지, 뭐 뚫던지, 뭐 아니면 저기 공용관으로 싹 내려 보내든지 알아서 여기만 잘 내려가면 되잖아요. 예. 예? 밑에 배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어차피 이제 부셔질 거면 부셔지고 말려서 나오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을 밤잠을 설치고 해놓은 것도 잊어버릴 것 같은데. 파일을 찾아야 되나, 밑에 천장을 다 붙여줘야 되나. 그러셨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아, 요즘 세상 이런데 유튜브도 빨리 보지 그랬어. 이거 대전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더라고. 큰일 났어. 이상하네. 야, 오히려 나 진짜 지금 미쳐서 서울이나 이런 데도 쓸데없는 데 전화 와가지고. 경기가 막혀봐야죠. 유튜브를 검색을 했는데 서울 거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니, 그냥, 저는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그냥 전화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대전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대전에서 유튜버 시작, 제가 설비 처음 했고요. 예, 제가 가장 오래됐고, 제가 구독자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한테 시애님 유튜브 어깨에 시간 보고 위임을 한 거예요. 오빠가 알아서 해라. 알았어. 근데 뭐 일주일이 지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제차잘 빼고 있는 건가요? 안 오는 게 어째 수상하다. 보험 저밖에 안 돼요, 참고로. 왜안 올라오신 게, 아니, 그냥 그 자리에 또 다시, 울면 되는데. 아이고, 또 제가 걱정인데, 이러면서. 어때, 주차 잘 하셨나요? 네. 아니, 뭘 도세요? 그냥 그 사람 빼주고 다시 그 자리에 대면 돼. 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뻔히 차돼 있으면은, 차 주차 없어지니까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안 들으면 되는데, 들어오네요. 아까도 제가 이거 내린 동안에 두 번이나 빼줬어요. 아, 당연히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아까 한 분은 뭐라 하시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아, 주차할 곳 없어갖고, 나 집 내려야 돼갖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차피 주차가 할 곳이 있으면 제가 미안할 텐데, 어차피 없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아우,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사실은 저희가 고충이 그거예요. 주말이랑 이 저녁 퇴근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다 맞춰드려요. 어째 고객님. 근데 그때 오면 솔직히 불편한 건 주차예요. 차라리 평일 낮 시간 때 이래주시면 진짜 주차장 막 널뜩하거든요. 예. 아, 아니, 지금 하려고 그래요. 사준 거예요. 마음고생한 얘기 했어. 마음고생한 얘기. 아니, 마음고생은. 얼마나 저기 조마조마했니? 아니,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셨어요. 다른 분 적이 있죠? 배상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배상 책임? 일상 책임을 접수를 해야 되나? 네. 이건 안 되죠. 아니, 이거는 본인의 고의 사고잖아요. 그죠. 부실이죠. 꽤 들어가요? 예. 예.
다 으깨지네요, 으깨져요. 예, 으깨집니다. 예, 으깨진 거 걱정 안 하세요. 여기까지 올까요? 아이고야. 예, 한쪽 막으면 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래층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밑에층이 네. 워낙 뭐지? 예. 애들 조용이 높아가지고요. 아,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예, 아이고. 시간 맞출 때도 어렵고. 아이고, 피곤하네. 처음에 한 7시 이후에 일할 때 문 안 열어지면 그냥 그 집은 끝난 게. 네, 어디요? 아 지금 꽉 이게 꽉 안 쳐야 돼. 이게 제 안 제작이 아니라서. 이거. 이게 마개. 마개. 시원하게 나와야 돼. 진짜 이거. 아이씨. 아니, 이거 고구려 해서 해. 이거 주세요, 이거 지금. 이거 받아놓은 거 주세요, 이거. 예, 섹스티아네. 섹스티아. 예, 섹스티아. 자. 자, 섹스티아입니다. 이것이 섹스티아랑 부제예요. 예, 네, 섹스티아. 아, 털었습니다. 아니, 안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 아니, 주세요. 이거 가져온 거? 두 번 심부름시키면 안 되니까. 예, 네, 다 털었습니다. 예. 네.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비좁고 해서 아니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양반입니다. 예. 예. 예, 잘 내려. 예. 잘 빠지지. 다 없어졌죠? 이제 이게 섹스티아랑 구조예요. 반으로 막혀있죠.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아, 예, 하나, 예. 아이고, 안 고쳐도 되는데. 예. 또 아니, 다 내려왔습니다. 다 뚫렸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니, 죄송한데, 네. 뭐, 물티슈나 뭐, 있을까요? 네, 뭐, 아, 왜냐면, 이거, 따끔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티슈 많이 갖고 와요. 아니, 조금만 갖고 와요. 조금만 갖고 와요, 조금만. 사람들이 닦으신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떨어진 거 닦으려고, 여기 물, 이따. 예. 아니, 어차피 이거 발라야 돼. 예. 이게 그 문제의 그거예요. 이게 깨끗하고 리그에 들어가. 아, 그랬어요? 물 닦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 머리카락 봐.
같은데. 아, 네,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아직 안. 예, 도망갈 수도 있는데. 예. 미래 입금해주시면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물티슈 갖고 왔을 때. 건식도 장단점이 있더만요. 예, 그럼요. 예. 근데 화장실을 건식으로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가 않죠. 예, 아니,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예. 잘 안, 예, 잘 안 돼. 감사합니다. 한 번만 좀 긁어보려고요. 보안이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은 못 하겠네요. 네, 두 번은 못 하겠어. 이거 처음에 한 10분, 20분 걸려요. 왜냐면 이걸 빼야지. 한 번 더 말려야지. 그리고 뭐 저기 한 번 훑어야지. 여러분도 할 일이 많네. 네. 그냥 뭐 물 쓰세요. 이 변기도 집사람이 일로 하잖아요. 아, 예. 어려운 변기. 뭐든지 어렵네요, 여기가. 뭐든지 어려워. 네. 쉬운 거 하나 없네. 쉬운 거 하나 없어. 아, 대부분이 같아. 잘 내려가네. 손으로 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예. 아, 이곳 현장은, 아무튼 다른 분이 오셨는데, 작업 못 하겠다. 아무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일하는 내내 재밌게 일했고요. 일단 유튜브를 보시고,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분 좋게 현장 마무리하고 갑니다. 아, 또 오늘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네요.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